시작 한번 해주세요. 아. 시작. 셋, 넷. 전 국민은 정색. 일본 기업 검색. 거부한다 외색. 각오한다 경색. 셋, 넷. 미국 놈도 동색. 배우 조정 탈색. 말리는 척 생색. 돈도 달라 삥색. 셋, 넷. 재벌 경제 일색. 예속 경제 질색. 자립 경제 사색. 우리 미래 화색. 간판을 신장개요. 네. 나는 중도 보수다라고 신장개업하고 있는 거지. 그 보수당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조국 시즌2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출세를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글쎄 뭐 재밌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가덕도 가지고 갑자기 뭐 긴급 기자회견 네. 한다고 해서 정치를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좀. 저 이제 대출을 갚았을 때 집 팔아야 되겠다라고 집을 팔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박인영 후보는 현재 무주택자로 알고 있어요. 그 대출을 10년간 갚았고요. 네. 대출을 갚고 나서 아 이제 대출을 갚았을 때 집 팔아야 되겠다라고 집을 팔았더니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이제 임대료가 싼 청년들이 딱 원하는 거 두 가지거든요. 쓰지 않는 공공 부지를 쓰든 아니면 민간 부지 중에서도 도시계획 변경 같은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거 1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남의 돈을 많이 이용해서 또 서로 윈윈하자. 한국의 대표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뭐 일본에서 뭐 터널로 해가지고 옛날처럼 임진왜란에서 뭐 왜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이용해서 또 서로 윈윈하자. 여러분께 잠시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북한 청문회가 한 시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 질문도 많이 남았고 우리 또 유 후보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바쁘신 일 없으시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배가 좀 고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저도 배가. 오돈 시장의 측근이나 참모들은 출마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저 오 시장이 측근인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부산시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온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밖에서 같이 정무적으로 오신 그런 접근들하고는 결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는 맞죠. 제가 오건 시장을 모셨던 참모로서는 시민 여러분께는 항상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기회를 좀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앞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경선은 당원들이 전부 다 참세해서 다 강원들 100%로 의사를 묻고 2차는 50대 55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0대 80으로 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기회를 좀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당원인데 책임만 부여하고 권리를 주지 않는 이런 정당이 무슨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사회주의 정당. 새로운 정당 가는 경제 정당인데 한번 새롭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리더가, 새로운 정치, 새롭게 여러분 새로운 젊은 부산 경제 전문가가 만드는 강한 부산 한번 새롭게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의 출마 선언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데. 북한 청문회에서 진짜 처음 하는 건데 제가 만약 부산시장이 된다면 우리 한국과 쿠바 간의 그 야구 교류전을 반드시 아주 신속하게 열겠어요. 글쎄 뭐 재밌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 가 거의 유일하게 쿠바예요. 네. 핑퐁 외교를 통해서 정치적 외교 관계까지 성사되고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 쿠바 야구가 이게 성사가 되면은 이것이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까지 갈 수가 있다. 네. 제가 또 외교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